안녕하세요. 샬롬의 이준수 라파엘입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 신흥종교 청년들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직접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의 회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종교 청년들의 열정적인 신앙 생활과 비범한 참여 열기를 가까이서 느끼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신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반응 조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은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아,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혹시 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혼 안 하셨죠? 아, 예, 저 결혼,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당 좀 오래 다니셨나요? 꽤 다녔죠. 꽤 다니셨죠? 예. 그러면은 항상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 신학교 갈 생각 없어? 아, 예, 많이 듣습니다. 네, 예, 그쵸?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의 열정을 좀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직자 중심주의의 일종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하지만은, 그니까 뭔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러고 내가 어떤 성직자가 될 각오를 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 또 저는, 한번 되묻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역할이 있다고 했었을 때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먼저 일단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역할을 주어주기보다는 청년들이 일단 먼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청년들을 설득해 왔는가,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가 라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미사봉사를 한다고 쳐요. 전례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전례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과연 제대로 설명을 해줬을까라는 생각? 제 경험으로도 그런 설명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전례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좀 외람된 얘긴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뭐 청년부를 담당하는 보좌신부 내지는 뭐 주임신부라고 하면은 저는 청년들한테 전반적인 전략 교육을 예를 들어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한 8주 정도 되는 커리큘럼을 짜서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도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한번 가르쳐보고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는 실제로 그 교육받은 청년들이 실제 전례부를 모집을 할 때 스스로 교육 과정을 짜보고 실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주체적으로 시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교 교양 차원에서의 교육과 함께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설사 실수하더라도 넘어가주고 지도해주고 그건 교정하면 되잖아요. 실수했던 네, 그렇죠. 거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더 관대해지고 교회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종교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참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이 종교적인 보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보상이라고 했었을 때 한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적 보상, 두 번째는 외적 보상입니다. 첫 번째 내적 보상은 이제 개인의 신앙심 차원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외적 보상은 좀 신앙심 말고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혹은 어떤 개인의 역량 차원에서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 사람들은 조금 종교를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신흥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100% 이게 정답이야 라고 교회가 내릴 순 없어요.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기준점은 필요하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 기준점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적 보상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 상대로 이제는 한국 천주교 예비자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으면은 조금 씹을 수 있는 거를 그쵸. 먹듯이 네. 이제 단계별로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평신도들, 특히 청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 강좌나 신학 교육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흔히 신학에 관심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신부들 생각 있어? 그렇죠. 우리 신학교 가자.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마치 신학이 어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생각, 그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많이 갖는데요. 그런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고 이제 씹을 나이가 된 청년이라면은 어느 정도 신학 교육을 받고 그런 신학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건강한 신앙관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긍심을 씌워주고 우리가 이만큼 깊이 있는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주어주고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을 단순히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러한 신학적 지식들 혹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얻었던 여러 그리스도교 교양들을 직접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도 많은 신자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가톨릭 교회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자들이 그런 뭐 신학적인 목마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주일미사 때 신부님들이 하시는 강론을 빼면 평일 동안 혹은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 주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 교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